야당의 공세는 장외 집회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.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번 달 말 국회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을 올릴 예정인데 실제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수사 마비 사태가 현실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.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대상이 됐습니다. 사건을 심층적으로 기록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탄핵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고. 검찰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.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경우 중앙지검장 직무수행이 즉시 정지돼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 앞서 소추된 현직 검사들 사례를 보면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1차장 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며 다른 차장 산하인 공공수사부나 반부패부 사건까지 지휘를 해야 합니다. 당장 이번 달 예정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후 항소 여부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부터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TV조선 안혜리입니다.